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뉴이스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이스트가 2019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수상 소감을 공개를 했습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조직위원회는 지난 6일과 10일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뉴이스트의 2019 TMA 수상 소감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2019년 올해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뉴이스트는 2년 연속 이렇게 값진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2019년을 러브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보냈다. 올해의 아티스트상은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상이라 더욱 특별하고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올해로 저희가 데뷔 8주년을 맞이했다. 항상 기적을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함께 달려와준 팬들 너무 감사하다. 2020년에도 더욱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뉴이스트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멋진 음악을 보여주겠다고 했던 뉴이스트가 드디어 컴백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이스트가 드디어 컴백에 대해서 밝히며 화제가 됐습니다. 뉴이스트는 오는 5월 11일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뉴이스트의 소속사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뉴이스트가 5월 11일에 컴백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에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는 등 컴백 준비에 한창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확한 컴백 일정이 공개가 되며 팬들의 기대감이 더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이스트는 지난 10월에 발매한 7번째 미니앨범 더 테이블의 타이틀곡 러브 미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매번 색다른 컨셉과 트렌디한 음악으로 가요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뉴이스트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음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보건의료단체 스포츠 닥터스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 및 전 세계 의료진과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 중인 릴레이 응원 캠페인 33번째 뉴이스트 등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내온 뉴이스트 멤버들은 묵묵히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라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든 시기에 뉴이스트가 이런 훈훈한 캠페인에 참여를 하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릴레이 응원 캠페인은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SNS에 응원 동참과 기부를 병행하는 캠페인으로 개인 SNS에 응원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어 인증한 뒤 태그로 스포츠 닥터스 응원 릴레이 캠페인, 코로나19 전세계 의료진 시민 응원합니다 등에 자유롭게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크게 화제가 되었던 뉴이스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